토스 농도 다시 맞췄어? 신경 쓰라졌지. 다시 집중하라! 5성급 호텔 셰프 문지윤입니다. 패션이랑 다른 내가 될 수 있는? 솔직히 잘 어울리긴 해. 화이팅! 아주 머스트 세포! 밥벌이 8년차 패션 MD 안지수입니다. 사건 때문에 이상한 편지가 저 뜰하더니 문이 열린 거야. 뭐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뭐 해먹고 살아요? 방송 최초 밥벌이 브이로그 아무튼 출근. 오늘도 저희는 남의 밥벌이 구경하러 출근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아주 뭐 연일 뭐 시청도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있고 해서. 예. 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예. 아, 이럴 때일수록 이금 변은 고개를 숙이라잖아요. 네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예. 어, 정신이 보였어. 예. 패션 MD 우리 안지수 씨의 밥벌이 현장으로 가볼 건데. 어, 오늘 의상과 또 헤어 메이크업도 굉장히 조금 남다르신데. 느낌이 옛날에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가수인데 티나 터너라고 있어요. 아~ 머리 스타일이 맞아, 맞아. 티나 터너랑 약간 비슷해. 시그니처 헤어 스타일인데. 근데 보니까 육꽃비님도 양지수님이랑 굉장히 통하는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네네. 같이 또 아기를 워킹맘. 쉽지 않네. 워킹맘이시면서 팀장 팀원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사셨겠어. 남편들이 아주 정말 엄청 두 아내를 존경하겠네. 이거 꼭 내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서 와. 패션 회사는 처음이지. 패션 MD 안지수 씨의 출근길 브이로그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밥벌이 8년차 패션 MD 안지수입니다. 아, 이거다 이거. 어? 옛날에 이렇게 이제 매장에서 많이 샀죠. 맞아요. 요즘은 진짜 온라인에서 다 사더라고. 그럼요, 그럼요. 저는 컨셉이라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들을 모두 소개하고 있는 패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7천여 개 브랜드 중에서 주요 브랜드들만을 맡고 있는 캠팀의 팀장입니다.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주셨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연소 팀장님이시구나. 와.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넓게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시는 브랜드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MD 업무를 알게 된 거는 머천다이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멋있어서 사실 그 약자가 뭐든지 다 한다. 란 뜻의 MD로. 아~ 뜻이 있어. 마더, 마더. 그건 TH인데 왜? 그러니까. 마더구나. 마더. MD의 삶이랑 가장 핫한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만나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지만 사실 매출 압박에서 빠져나올 그러니까. 수 없는. 인센티브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밥벌이 8년차 온라인. 누구야 누구야? 내가 주인공이잖아.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나는 채채예요. 아기가 되게 어리네요. 얼마 됐어요? 9개월 됐습니다. 아이고. 아, 근데 벌써 출근하고 계시는구나. 네. 얼마나 쉬셨어요, 육아? 3개월 정도. 아유. 3개월 있고 바로 오셨어요? 네, 출산 휴가 쉬고. 경력단을 생각하면 또 길게도 못 쉬고. 맞아요. 진짜 인사해. 아, 이뻐. 안녕하세요. 어쩜 저렇게 예뻐요? 아이는 누가 봐줘요?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주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6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아기 일어나기 전까지 빠르게 출근 준비를 다 완료를 하고 간단하게 집안일들 다 청소를 하고 정신없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오늘 이제 무엇을 입고 나갈지 한번 결정해 볼게요. 첫 번째 후보는 이 나시 원피스예요. 아~ 과감한 그래픽이 있고 허리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시원해 보여요. 잡혀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 레오파드로 만들어진 패턴. 아, 좋아하시는구나. 네. 좋아하시는 거. 이게 아침에 내가 뭘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많은 원피스 중에 저는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선택했고 오늘 미팅이 많은 날이어서 좀 더 활동적이었으면 하나 레이어드로 또 블루 팬츠를 우리 중학교 때 교복 치마 아래다가 엄마 출근할게 안녕. 아, 귀여워. 먼저 아버님이 하루 출근길을 도와주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버님이요? 시아버님이신 어? 거예요? 시아버님. 네. 시아버지가. 정말? 야. 아버님 한마디 해주세요. 시아버지. 자, 회사로 출발. 아버님. 화장도 엄청 세게 했어요. 예뻐요? 네, 내가 보니까 워낙 넉살이 좋으시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 채채가 아버님 7시에 일어났어요. 얼마나 일찍 일어났다고. 저렇게 또 사근사근 이야기도 잘 건네시고. 어, 주무셔. 보통 보조석에 앉아서 졸면 안 되잖아요. 그래. 말도 맞아. 붙여드리고. 그냥 따님 같아, 따님. 네? 아, 근데 딴이 없어서 많이 봐주세요. 아버님, 저는 이만 내려서 네. 출근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가서 수고해요. 아버님, 그 멘트 뭐예요?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회사에 도착했고 저는 이만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출근 시간은 뭐 이제 딱 정확하게 9시 이렇게는 아니군요. 그냥 조금 느슨하게.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마지막에 등장해줘야 돼, 또 팀장님은 저렇게 걸으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잠시 제 자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할 때 가장 중요한 노트북. 제가 연필을 깎는 걸 좋아해가지고 연필 깎기. 이거는 간에 좋은 영양제인데 비타민.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 여름에 저희가 단독 기획 진행했던 린넨 스와치들. 요거는 이제 FW 준비를 위해서 보고 있는 스와치들. 요즘 팀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표를 낸다. 아니 회사에서 선물로 주셨어요. 아, 팀장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한 1년 정도 아. 네, 돼가지고. 저희는 아무래도 옷을 판매하는 직장이다 보니까 어? 겨울옷 가을옷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쵸. 네. FW를 준비하고 있는 시즌이에요. 트렌드 키워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항상 바뀌니까. 그쵸. 이번 FW는 퀼팅 자켓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니트가 요즘 또 대세여가지고 근데 니트가 딱 맞는 니트가 아닌 어른들은 싫어하시는 치렁치렁한 네, 디자인의 니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인데요. 어딘데요? 저희 사이트에 리미티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아. 특가 상품을 남편 몰래 사놓고 아직 집에 데려가지 못한 데려가지 못한 제 아이템들입니다. 문태승 씨 쇼핑한 게 많이 쌓여 있는데 한 번쯤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부탁을 한다고요? 남편 보고 기절할 것 같은데. 저희 팀원들이 또 오늘 테레비 출연을 한다고 예쁘게 꾸미고 오셨네요. 팀의 똑순이 첫째 정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굉장히 예쁜 라벤더 컬러의 원피스를 입고 오셨네요. 네, 저희 단독 브랜드 신상을 좀 샀습니다. 그만 사셔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시네요. 우리 팀의 아이디어 뱅크. 저희가 그래서 화면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사원입니다. 오늘 저는 등을 네, 아주 시원하게 열고 왔습니다. 저희 팀의 막내, 우리 예은님. 꾸미고 오셨네요. 핑크색 바지를 입으시고. 보이시나요? 저 치렁치렁한 치마. 진짜 패션에서랑 확 다르다. 아, 자유롭게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영국의 젠틀맨, 완타 겸비님. 캠팀으로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원래 100%였는데 좋은 팀장님 만나서 20%.